화장하는 남성들이 붙장들고 있습니다. 화장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자도 예쁘게 치장하고 싶다는 욕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. 권혜리 기자입니다. 치켜 그린 갈매기 눈썹, 발그레한 볼, 앵두 같은 입술. 방송인 김기수 씨입니다. 저와 초면인데도 착 가라앉은 제 머리를 붕붕 띄워주고 화장에 대해 잔소리를 해댑니다. 여기 왜 이렇게 죽여놨어 또. 미용실도 좀 뜨문뜨문 가죠. 그리고 눈썹 정리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. 화려한 화장법을 선보이는 김 씨의 모바일 방송은 출범 두 달 만에 조회수 1,100만을 넘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. 30년 동안 내 방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해보고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기수 씨 덕분에 힘을 냅니다. 저도 숨겨왔어요. 소름이 돋는 거예요. 봐봐, 8시 뉴스에 나를 찍으러 왔잖아. 이게 될 일이냐고요. 화장을 즐기는 평범한 남학생, 직장인도 적지 않습니다. 집 앞 슈퍼도 맨 얼굴론 나가지 않습니다. 40분이 넘는 손놀림 끝에 요새 말로 뽀샤시한 투명 화장을 완성합니다. 물론 화장하고 자랑까지 하는 이들에게 쏟아지는 눈길이 늘 곱지만은 않지만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막 가시나같이 하고 다닌다고 막 뭐라 하세요. 그럼 어때? 하며 화장을 받아보려 줄을 서는 남자들.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1조 2천억 원대로 커졌습니다. 여자들이 생얼로 밖에 못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 되게 공감돼요, 그거. 남자친구가 막 갑자기 소식 없이 집 앞에 나타났다. 저도 여자친구가 소식 없이 집 앞에 나타나면 성질 나요. 남자가 웬 화장? 의미를 찾는 물음에 왜 사냐건 웃지요. 식구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. 가시나같이 보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는 거니까. SBS 권혜리입니다.